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. 이건 정말 큰 뉴스였습니다. 근데 그렇게 상을 받으신 다음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윤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뭐 그거로 인해서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거나 일상이 바뀌거나 그런 분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. 왜요? 드레스 입고 집에서 다녀요. 앞으로 계획이요? 앞으로 계획 없죠. 저 그냥 살던 대로 제가 뭐 오스카상을 탔다고 해서 윤여정이 김여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건 싫으니까 민폐가 되지 않을 때까지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. 근데 상 받으셨을 때 저희 같은 동네거든요. 예, 저희 동네에 현수막도 걸렸었습니다. 네, 저 너무 감사했어요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우리 동네가 낳은 세계적 배우. 깜짝 놀랐어요, 저도요. 아니요, 저도 물론 자랑스럽고 좋아하는데 참 아직도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것도 있구나, 이 세상에는.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. 네, 저도 공항에서 오면서 아주 너무 힘들었었는데 내가 너무 잘 아는 글씨로다가 막 평창동 주민 일동 그래갖고 이런 거 그래, 이런 내 애국심이 생기는구나. 뭉클했어요. 예. 그 상을 받기로 확정이 된 날 주무시려고 누우셨을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던가요? 그 상을 받을 줄은 몰랐죠. 뭘 했겠어요? 뭐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괴로운 거는 자꾸 여기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뭐 손석희 씨의 선배님 김동건 선생님이라든지 막 이런 분들이 막 문자하고 전화해갖고 꼭 상 타라고. 내가 아주 죽겠더라고. 늙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아주 정말 그게 괴로웠지. 저는 그냥 생각이 내가 아카데미 시상식을 가보는구나. 예. 구경이나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심정이었지. 제가 탄다고는 뭐 상상도 안 했죠. 다음 해 아카데미상에서 시상자로 나섰었어요. 네네네네. 예. 선생님 그 저 오른쪽 여기 옷깃이신가 거기에 우크라이나 뭐 With Refugees라고 해서 이제 난민들과 함께라는 그거는 선생님께서 다신 겁니까? 달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달겠다고. 왜냐면 그 서양 사람한테 그래서 나도 레퓨지라고 우리 이북에서 넘어온 제가 이북에서 피난민이니까 달겠다고 그랬어요. 이제 또 그런데 이렇게 뭐 달고 나가고 그러면 좀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참 너무 피곤하죠. 그러니까 제일 많이 당하셨 겠죠? 저요? 네. 이거 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돼요. 너무 정치적이신 분으로다가 돼갖고 우리 다 정치적이지 않아요? 어떤 당을 좋아하든지 뭐 그거는 우리 자유지.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뭐 정치적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건 내가 그 리본을 달았다고 그래갖고 뭐 뭐를 모르겠어요. 왜 이렇게 팍 가르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오래 산 사람이라서 오래 산 게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배웠고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그분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. 정치하는 분들을. 근데 어머나 왜 이러지? 죄송합니다. 지난 5월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있는 영화박물관에서 회고전이 열렸습니다. 우리 윤 선생님의 8개 작품이 상영됐다고 들었는데 반응들이 여전하던가요?
근데 천석에서 하는 거예요. 어우, 그 크네요. 교수님과. 그 아카데미 측에다가 1,000명 안 온다. 누가 1,000명 오냐. 예. 그랬더니 뭐 벌써 700표 나갔어요, 표가. 아, 예매로? 예매로. 예. 네네네. 그래서 아우 나는 참 좋은 세월을 보고 간다. 예. 왜냐하면 저는 6.25 전쟁도 겪은 세대잖아요. 손석 씨는 못 겪으셨죠? 그러니까 그 6.25 전쟁 끝나고 딱 3년 만에 태어났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저는 6.25 전쟁 3년 전에 태어났어요. 네네네. 47년. 네네. 예. 오,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.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. 그 관객들하고 물론 대화도 많이 하셨을 테고 네. 어떤 얘기들을 해오던가요? 뭐 그 뭐라 그랬죠?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자 같은 분이 있어갖고 예. 뭐 하고 그러는데 그 두 번째 작품 할 때는 환영할 때는 재미 교포라 그러죠. 아, 예, 예.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예. 빼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어, 그럼요. 비프의 이성진이라고 그 뭐라 그랬지? 성난 사람들로 돼 있을 거예요. 그 아. 그거를 한 감독이 또 헐리우드에서 요새 굉장히 인기인가 봐요. 예, 예. 근데 그가 나를 위해서 나와줬어요. 이렇게 모더레이터를다가 예, 예. 그럴 때 제가 정말 나이 들었나 봐. 너무 뿌듯해. 막 내 아들하고 늘 언제나 기준은 내 아들보다 몇 살 위인가 아래인가. 예. 몇 살이니? 그리고 물어보고 그 얼마나 그 거기서 얼마나 힘들게 해갖고 거기까지 왔겠어요. 예, 예. 그러니까 제가 막 벅차요 그런 애들을 보면. 예. 그래서 저는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감독들이 입봉하면 다 저를 찾아요. 제가 무슨 대모가 됐나 봐. 예. 아, 다음 작품도 미국에서 찍으신다고. 네, 그거는 아직 뭐지 이렇게 계약은 안 했는데 예. 그것도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. 예. 코리안 아메리칸을 제가 돕는다고 소문이 났나 봐요. 코리안 아메리칸 감독은 다 오겠군요, 진짜. 그래, 다 오는데 예. 이제는 코리안 젊은도 오더라고. 그러니까 또 교포가 제독 교포도 있고 그렇잖아요. 아, 이거 확장이 되는 거군요. 네. 예. 그래서 제가 월드스타가 되겠어요. 결국에는. 예. 아, 이거 지금도 월드스타시니까 뭐.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.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. 예. 나는 나 사는데 너무 급하게 살았는데 이렇게라도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예. 그 부모님들이 오세요.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한국 사람, 영어 잘 못하는 예. 살지만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그렇게 우리 앤드루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었는지 몰라.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. 어머니들 너무, 마음은 다 똑같죠. 네, 너무 고맙다고 앤드루를 줬으나 아, 난 그래 너무 행복하다 이럴 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거. 근데 해외 뭐 시차 적응은 둘째치고 전혀 다른 환경인데 체력적으로 좀 힘드시다거나. 힘들어요. 무지 힘들어서 제가 가서 한 가기 이제 일하기 전에 한 열흘 2주 전에 가갖고 예. 그 또 시차를 극복하고 촬영을 하죠. 예. 뭐 운동 같은 거 하세요? 네, 운동해요. 예. 운동을 65인가서부터 했대요. 저의 트레이너가 있어요. 아, 65 되셨을 때부터 네, 하셨다고요? 네, 네. 걔가 계산하더라고요. 예. 근데 제가 그 전에는 안 하셨어요? 안 했어요. 어, 예. 13년 동안을 이렇게 안 빼먹고 꾸준히 한 사람. 그래서 걔가 저한테 뭐라 그러지? 개근상 뭐라 그러지? 그런 학생을? 예, 개근상. 예, 개근상. 아,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군요. 그렇다고 생각해요. 예. 저는. 그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. 예. 그 트레이너 소개한 최하정이가 그러더라고. 선생님 운동 안 했으면 아카데미 거기 못 올라가. 운동해서 올라간 거지. 거기 어디라고 올라가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그 말이 농담 속에 진담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진짜 제가 그 현준아니한테 너무 고마워하죠. 근데 회고전을 하면 좀 서운한 점은 없었던 거예요. 뭐냐면 아니, 내가 왜 꼭 회고를 해야 되지? 나는 앞으로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? 이런 생각? 아니요, 저는 안 그래요. 난 이 바라볼 것보다는 돌아볼 게 더 많은 나이가 됐기 때문에 예. 당연한데, 당연하죠. 그걸 뭘 그렇게 젊은 척을 해요. 아니요, 예. 저는 늙었고, 충분히 늙었고, 좀. 예. 괜찮습니다. 질문한 사람을 굉장히 미안하게. 아, 그래요? 그 말씀 나누다 보면
이게 그 외래어라서 좀 그런데 시크함, 예, 뭐 쿨함, 예, 이런 건 늘 느낍니다. 예. 아, 근데 진짜 언젠가서부터 그런 소리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봤어요. 예. 옛날에 그런 적 없었거든요. 아무도 저한테. 예.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. 뭐 저 여자는 너무 연기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안 한다. 예.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제가 60 넘어서 온 것 같아요. 멋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. 이 멋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고 이러는구나. 진짜 우리가 그러잖아요.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나요? 아니요. 어떻게 잡아주세요. 아니, 사람은 날 어떻게 한다고 날 보러 멋있다 그러지. 그렇게 예. 요새는 많이 들으니까 좀 짜증나요. 멋있어 돼야 될 것 같았어. 아니, 멋있어야 될 것 같았어. 아마도 대중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냥 뭐 피상적으로 판단한다라기보다는 윤여정이란 배우의 그 연기와 인생의 서사를 알기 때문이죠. 그래서 더 기분 나빠요. 예? 그래서 더 기분 나빠요. 아, 그러세요? 예. 그게 제 서사라는 게 누구의 인생도 그렇지만 예. 다 쉽지 않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제 인생은 어떻게 좀 직업이 배우였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부분이 예. 있겠죠. 그러니까 그게 연민 같은 거, 동정 같은 건가? 이 사람들이 예. 나 살아온 세월이 안 됐었어. 갑자기 이제는 멋있다고 그러는 건가? 그래서 예. 제가 좀 삐딱한 데가 있어요. 그래서 예. 기분 나빠한 적도 있었어요. 예. 지금도 기분 나쁘세요? 지금은 이제 좀 오래돼서 한 10년 된 것 같아요. 그런 그렇죠, 소리 들은지. 예. 그래서 근데 큰일 났네. 어떻게 멋있게 보여야지 되나. 예, 이런 말씀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. 제가 처음 듣는 얘기 많이 해줄 수 있어요. 그래요. 또 있으세요? 많아요. 뭔지 말씀해 주실래요? 아니요.